이제 인생은 짧고 할 건 많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를 안 타볼 수가 없다. 불과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로마를 가면서 비즈니스 탔다고 영상 올린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퍼스트다. 퍼스트를 한번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퍼스트 클래스는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 마카다미아를 준다. 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한항공의 세컨드 이름이 땅콩항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땅콩은 그 땅콩이 아니다. 이코노미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땅콩은 피셔 땅콩이고 문제의 그 땅콩 회항은 퍼스트의 마카다미아였다. 퍼스트 승객에게만 마카다미아를 제공합니다. 더 비싸고 맛있고 고소해서겠죠. 근데 이제 이거 없어졌어요. 최근 이제 국내 항공사들의 원가 절감 이슈일 수도 있는데 마카다미아에서 일반 땅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꼭 모든 거는 이제 내가 하기 전에 계약이 돼요. 그쵸? 두 번째로 공간이 넓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창문을 혼자서 4개 정도 쓰는 게 메리트였죠. 퍼스트 클래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좌석에서 12좌석을 따로 이제 분배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옆 승객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아무리 이제 비즈니스더라도 슬리퍼 좌석에서는 옆 좌석과 공간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와인이 다르다. 빈티지급 와인을 제공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페리에주의 샴페인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퍼스트에서는 이제 페리에주의 베레포크, 블라종 로제아 같은 상위 와인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냥 페리에주의 샴페인도 가격대가 있는데 페레주의 베레포크 샴페인의 경우 한 병에 수백 불 정도 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스트 탈만하죠. 반대로 주류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은 퍼스트의 매력이 급감합니다. 기내식도 코스로 잘 나오기는 하지만 퍼스트의 꽃은 아무래도 단가가 나가는 이제 빈티지급들 와인이니까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식전주로 샴페인 마시고 전체 페어링으로 화이트 마시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나올 때 나파밸리 레드 마시고 그리고 다시 페리에주의 베레포크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신나요. 세 번째 이제 베딩 서비스가 제공된다. 비즈니스와 큰 차이인데 퍼스트는 자목과 토퍼, 침구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에 180도로 눕혀지는 풀플랫 시트에서 드러누워도 좋긴 좋아요. 근데 뭔가 부족하죠. 퍼스트는 첫 번째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잠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승무원이 잠자리를 세팅을 해줍니다. 비행기가 원래 좀 춥잖아요. 퍼스트에서 자면 땀이 난대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큰 메리트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어떤 상황이든 최우선이다. 탑승도 제일 먼저 하고 비행기에서도 제일 빨리 내리죠. 수화물도 최우선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말 숨겨진 대박 메리트다. 사람들이 이제 줄 서 있을 때 이를 익스프레스로 통과하는 것만큼 특권이 있을까요? 수화물을 이제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수화물을 들고 출국장으로 빠져나가면 시간도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이제 내 앞에 300명이 있을 것이냐 내 뒤에 300명이 있을 것이냐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죠. 다섯 번째, 의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건 이제 마일리지로 발권한 고객한테는 제공이 안 되고 유상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정말 진정한 VIP 혜택이에요. 체크인부터 이제 게이트로 이동까지 전담 직원이 고객을 에스코트합니다. 자, 이제 2019년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제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파밸리 이제 와이너리 투어와 요세미 투어 그리고 뭐 SF 모마와 같은 이제 현대 미술관까지 여기다 오고 가는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면 금상첨화겠죠. 발권을 하기로 합니다. 비즈니스 이상부터는 이제 기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같은 클래스더라도 비행기 기종과 좌석 시트의 종류에 따라 공간 연출과 만족감이 달라집니다. 또한 서빙되는 서비스도 달라요. 가령 A380은 퍼스트 클래스 중에서도 코스모 스위트 1.0이라는 시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이 보장되고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보강된 코스모 스위트 2.0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이 시트는 주로 이제 B747 파라이 등의 상위 기종에서 채택이 됩니다.
대부분 퍼스트를 타는 승객은 코스모 스위트 2.0을 선호합니다. 비행기 좋아하는 이제 항덕들은 B747 파라이를 타기 위해서 여행 도시와 시간대를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대단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면은 제일 좋은 시트인 코스모 스위트 2.0을 타야겠죠. 원래는 이제 뉴욕 가려고 표를 예매를 해놨다가 코스모 스위트 2.0을 탈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지를 바꿉니다. 수수료를 내고요. 뉴욕은 이제 대표적인 A380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A380은 대한항공에서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시트가 코스모 스위트 1.0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프레스티지 슬리퍼로 2층 전체를 비즈니스로 쓰고 있습니다. A380 비즈니스가 만석되는 날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수준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물론 이제 A380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기는 해요. 가령 퍼스트는 퍼스트 전용 바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조니 워커 블루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A380 전용 와인으로 프랑스 소테른 지방의 귀부 와인인 샤또 리오색이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귀부 와인이 이제 밀랍향이 나면서 꿀맛이 이제 진하게 나는 엄청나게 맛있는 와인이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한항공 고객은 B747 파라이 같은 최신 시트를 채택한 기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년 이제 5월에 갈 여행을 이제 1월에 예매하는 건 좀 이르죠. 저는 당연히 마일리지 발권을 합니다. 천만 원을 내고 이제 미국을 이제 왕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환불하니까. 근데 이제 왕복 마일리지가 이제 16만이 드는데 16만 마일리지 모으기 참 힘들죠. 사회생활 시작하고 재테크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제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삼포 적금으로 이제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땡긴 거죠. 이날을 위해 이제 모아둔 것 같습니다. 퍼스트는 타보고 싶은데 이제 마일리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편을 퍼스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가 좋기 때문인데 새로 개장한 터미널 2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우선 이제 프리미엄 체크인 전용 라운지에 퍼스트 체크인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가서 여권만 전달하면 짐 포장부터 체크인까지 모두 직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T2의 대한항공 퍼스트 라운지의 경우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프라이빗 항공 기본이고 주문형 단품 알라카르트를 시킬 수가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마티나 라운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퍼스트 발권기와 퍼스트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에는 5월에 인생 첫 퍼스트 탑승기와 함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